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우리나라 스시 역사를 그린 조선호텔의 스시주인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드리고 이번이 두 번째네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스시 문화를 전파시킨 곳 중 하나예요. 다른 한 곳은 신라호텔 아리아케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전에는 디너 오마카세를 먹어서 치마미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오늘은 조선호텔 스시조의 런치 오마카세 소개합니다. 조선호텔 20층에 위치한 스시조의 식사 가격은 부가세 포함 점심 196,000원, 저녁 245,000원이에요. 아무래도 호텔이라 식사 가격이 꽤 비싼 편인데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1, 2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1시 40분 타임인 2부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10분쯤 일찍 도착했더니 준비 중이라며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로 자리를 마련해주셨어요. 홀 가운데 오뎅바를 운영하고 있던데 쌀쌀한 바람을 맞아서인지 오뎅 국물 향이 너무 맛있게 나더라고요. 겨울 시즌 12월부터 2월까지만 운영한다고 해요. 저는 스시조에 올 때 박진홍 셰프님을 지정하는 편인데 이날은 휴무시라고 해서 제가 항상 앉는 자리를 예약했더니 이호성 셰프님이 음식을 준비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조 런치 오마카세 왔어요.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나온 김으로 만든 앙소스인데요. 앙소스는 보통 스시집에서 처음 내어주는 달걀찜인 차우무시 위에 올라가는 다시무를 농축한 거예요. 보통은 스시집뿐 아니라 얼마 전 스시조에서도 차우무시라는 달걀찜 요리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날은 김소스가 나왔어요. 소스라고 해도 아주 대직하게 나와서 스프보다 더 걸쭉한 스타일이에요. 사실 예전 스시조에서 중간에 나왔던 요리 중 하나인데요. 안에는 스텔라마리스라는 프랑스 품종의 굴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 강남권의 스시집이나 이자카야에서 많이 쓰는 굴 품종이에요. 약간 매생이국 같은 느낌도 있는데 김 향이 더 강한 느낌이에요. 보통은 이 앙소스를 만들 때 다시마와 가스오부시로 만든 육수를 뽑아서 전분으로 농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여기에 김을 넣어서 진득한 느낌의 김스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아까 스시조에 들어오면서 오뎅바에서 나는 국물 향이 너무 좋다고 했는데 이 따뜻한 김스프 덕분에 조금 위로가 되는 듯 마음에 들었어요. 찜전복과 전복 내장으로 만든 개우소스예요. 제 기억에 2018년도 초만 해도 내장소스를 따로 안 내어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이 내장소스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언젠가가 예전 스시조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일본의 미슐랭 3스타 스시 요시타케와 기술 제휴를 맺으며 서로의 음식을 공유하고 나서부터 스시조의 음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은 개우소스 또한 그런 변화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스시조의 개우소스는 제 입맛에는 그닥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요. 내장 향이 비리다고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신 건지 내장 향은 좀 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맛이. 간장 향이 나면서 약간 생크림같이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 향이 진하게 나는 개우소스가 좋더라고요. 전복은 항상 기분 좋게 부드럽게 쪄내서 야들하면서도 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그러면서 다시마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좋았어요. 제가 오늘은 말이 길어지네요. 자, 먼저 이날의 와인을 소개할게요. 돈페리뇽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샴페인 중 하나예요. 상파뉴의 수도원에서 발견된 샴페인의 시초인데 특별한 날 선사하기 좋은 샴페인이죠. 피노누아 50%, 샤르도네 50%로 만들어져 전 세계 와인 매니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아이죠. 사시미로는 참돔이 준비됐어요. 따로 껍질을 익혀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 그냥 사시미만 맛보고 싶어서 따로 먹었어요. 사실 옆에 있는 이 소금이 검은색이 보여서 트러플 소금인가 했는데 김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복에도 사실 트러플 향이 미칠까봐 안 먹었는데 같이 먹으니 감칠맛이 너무 좋았어요. 참돔을 먹자마자 정말 사시미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이 지방기가 가득하고 너무 고소했어요. 아주 찰진 식감도 좋던데 지금 딱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 지방이 엄청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함의 끝이었네요. 문어찜이 뒤이어 나왔는데 스시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요리예요. 간장에 절인 문어찜 요리인데 보통은 아주 저온에서 푹 쪄서 폭신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식감을 추구하는 편인데 이날 스시조의 문어는 평소보다 좀 질겼던 것 같아요. 약간 뻑뻑한 느낌의 질감이어서 좀 아쉬웠고 간장 향은 나쁘지 않았어요. 점심이라 가벼운 치마미가 나오고 스시가 준비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에 스시를 먹는 걸 좋아해요. 저녁에는 스시집에 오면 치마미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스시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첫점으로는 방어 뱃살이 준비되는데요. 어떤 생선이든 뱃살이 가장 지방기가 많은 부위예요. 방어는 특히 또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샤리가 제 기억으로 2018년 후반에 새롭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또한 요시타케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샤리의 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적초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과 비교하자면 깨끗한 하얀색의 샤리가 적초를 쓰면서 색도 진해지고 맛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적초의 콤콤한 초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소금간도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오히려 소금간과 초향이 깔끔하면서 또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샤리가 바뀌고 제가 작년에도 세 번쯤 스시조에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샤리 스타일이 더 입맛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또 괜찮더라고요. 초향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훨씬 재료의 맛이 강조되는 느낌이에요. 샤리의 따뜻한 온도감도 좋았고 수분감이나 쌀알이 탱글하면서도 알알이 풀어지는 식감도 좋았어요. 방어 뱃살은 기름기가 충분히 올라와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고소하고 맛있네요. 밥 양이 괜찮으시냐고 여쭤봐 주셔서 저는 샤리의 양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광어의 지느러미인 엥가와예요. 칼집을 가로 세로로 깊게 들어갔고 안에는 잔파가 들어간 것 같은데 먹는 순간 파 향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엥가와가 보통 아삭하면서 탱글한 식감인데 칼집을 깊게 넣어서 그런지 식감이 좋았어요. 칼집을 넣은 모양대로 부들부들하면서 탄력감이 살아있고 샤리의 탱글함과 또 이 식감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무늬 오징어인 아오리까예요. 안에 우니를 살짝 넣어서 스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먹는 순간 아오리까의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재료 가장자리를 넓게 포를 뜨듯이 아주 얇게 썰어냈는데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진득한 게 모찌모찌한 식감이 그 따뜻하게 데운 찰떡파이를 한 입 먹는 느낌이에요. 우니의 향은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나는 것도 좋았고 아오리까의 단맛도 뒤에 느껴지면서 안에 살짝 들어간 유자 껍질 향이 향긋함을 더해주네요.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 조합인데 유자 껍질 향이 과하지 않게 살짝 들어간 것도 좋았어요. 능성어가 준비됐는데요. 껍질 쪽을 살짝 아부리서 나왔어요. 능성어가 탄력감이나 힘이 좋아서 껍질 부위를 식감을 좀 유연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다는데요. 불향이 살짝 나는 게 그 그을린 고소함이 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부리를 안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능성어 그 특유의 쫄깃한 탄력감이 매력이 또 있거든요. 흰살 생선의 단맛과 그 깨끗한 지방기도 불향이 강해서인지 좀 못 느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금태구이가 나왔는데요. 중간에 말씀드리자면 일반 로컬 스시야와 호텔 스시야의 차이점은 이 뒷주방 요리의 완성도에 있어요. 스시 자체는 개인의 취향도 있고 업장만의 스타일이 다 달라서 어디가 좋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뒷주방 음식에서 그 업장의 수준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호텔은 주방 인력도 많고 서로 음식을 연구하고 레시피도 공유하기 때문인지 따로 나오는 사이드 메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생선구이나 튀김 요리를 보면 항상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데요. 로컬 스시야에서는 튀김이 좀 타거나 구이 상태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돼요. 금태구이는 역시나 속에 아주 촉촉함이 살아있게 잘 구워냈고요. 구이와 함께 스이모노가 준비됐는데요. 백합이 들어간 맑은 국물 요리인데 국물이 굉장히 맑으면서 진해요. 그냥 깨끗한 백합 향만 나는 게 보통은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육수를 뽑아서 국물 요리에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가쓰오부시 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미소시루랑 스이모노로 만드는 육수를 따로 빼시는 것 같은데 이날은 미소시루가 안 나와서 확실한 건 모르겠네요. 아마 다시마와 채소로만 육수를 내신 건지 정말 깨끗하면서 진한 게 오로지 백합 향을 잘 이끌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아까 사시미와 함께 내어준 간장도 도미뼈를 우려낸 간장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간장 하나도 사시미에 따라 다르게 준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셰프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스시조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간장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비쇼요라고 해서? 에비쇼요. 예. 새우를 많이 짓게 할 때 쓰는 간장이고요. 아, 새우 짓게. 얘는 흰살생선 간장이라고. 흰살생선 간장. 예, 흰살생선에만 바르는 간장이에요. 스시 위에 바르는 간장들도 재료에 따라 다른 간장을 쓰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노력인 것 같아요. 호텔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일반 로컬 스시야의 규모보다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주어져서 그런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숙성한 주도로 이겹찌기, 참치 3종 세트, 등푸른 생선 등 다양한 스시를 또 소개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2부에서 저는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빠이.